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프렌즈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베스킨라빈스가 되게 귀엽게 나왔어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그쵸? 이렇게 상자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두근두근 스노우볼이라는 아이스크림이고 기다려 얘를 아! 약 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 왜 안 열려 아! 아 힘들어 약 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얘가 요번에 이렇게 아이스볼에 담궈져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 뚜껑을 열면 자, 두근두근 스노우볼이에요. 너무 이쁘지? 이렇게 업비치 라이언이 이렇게 같이 나와있거든요? 요번에 콜라보하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면요 베스킨 라빈스에서 카카오 무드 등을 3,9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 무드 등을 3,900원에 추가하면은 무드 등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카카오 목베개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베개는 2,9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저는 이제 수면등으로도 쓸 수 있고 해서 얘만 이렇게 뽑을 수 있거든? 얘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똥꼬를 이렇게 누르잖아? 그러면 불 들어온 거 보이지? 얘를 따로 등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여기다 꽂고 꽂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별자리가 근데 아마 얘는 품절이에요. 얘는 카카오 무드등 인기가 너무 많아서 19일날 예약한 사람들한테 거의 다 품절이 됐고 24일날 또 재입고가 됐는데 제가 아침 일찍 갔는데 이게 한 몇 개 안 남았었어요. 진짜로 여자들 환장하지. 그리고 얘 등이 이렇게 해피포인트 어플로 하면은 색깔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비치도 이쁜데 저는 업비치는 핑크색이잖아. 그 등을 쓰기에는 좀 그래서 얘를 그냥 수면등으로 쓸 거여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어플을 이용하면 색깔도 바꿀 수 있다는 점.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처먹고 싶어서 말을 못한다. 처먹으려고 말을 못해. 처먹으려고 배고파가지고 처먹고 싶어서 말을 못한다. 왜? 자, 숟가락 많이 챙겨주셨네요. 처먹고 싶어서 말 더듬었다 왜? 2017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에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초를 불어보아요. 초를 붙이시다. 우리 2017년도에 다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2018년도에는 진짜 그저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자 이제 먹읍시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쁘긴 되게 이쁜데 이게 26,000원짜리 치고 이 아이스볼이 봐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네모지거든요. 좀 양은 좀 작은 감이 있어. 특히 밑에 비어 있어. 이렇게. 이 네모진 부분이 비어 있어. 동그랗게는 채워져 있는데, 솔직히 귀여워서 사긴 했는데
여러분은 양 많은 걸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아이스크림인가? 잠깐만. 아, 얘네 설탕 공예인가 보다. 아닌데? 얘네 피규어다. 되게 귀여워. 피규어야, 얘네. 아, 설탕이구나. 얘는 귀여워서 먹지 않고. 아니, 밑에 아이스크림 묻었잖아. 이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얘 먹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줄게요. 자, 먹읍시다. 아이스크림 양이 좀 작아진 느낌이 없잖아. 있긴 있어. 진짜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먹방인데, 그치? 저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스크림을 진짜 많이 먹어서 아이스크림 먹방 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 크리스마스 돼서 아이스크림 먹방을 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희은 언니가 제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여서 또 이렇게 또 카카오 무드등도 리뷰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리뷰할 수 있게 해준, 그쵸? 요즘 먹방에 자주 안 나오시고 맨날 쳐 놀러 다니시는 양희은님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또 현올림이에요, 진짜. 맛있어. 이게 아마 체리 주빌레, 그리고 피스타치오 아몬드, 아몬드 봉봉,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대충. 헉, 이거 귀엽다. 이거 봐봐. 눈꽃 모양. 귀엽지? 너무 귀엽다. 우리 여기 아이스도 볼같이 생긴 거 있거든? 이거는 초콜릿. 진짜 초콜릿 냉동실에 넣으면은 또각또각 씹히잖아. 너무 맛있어. 이스키 개스키님, 몇달 전에 봤을 때 모습이 틀리다면서. 맞아요. 쳐드세요. 맛있게 쳐드세요. 남의 모습은 관심 끄시고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요 키 168이야 버퍼 있어요? 버퍼 있으신 분들 좀 저화질로 바꿔도 돼요? 아니, 꼭 알지. 가만히 있다가 먹을 때, 하이님, 왜 이렇게 살이 찢었어요? 모습이 바뀌었어요. 얘들아, 평소에 와서 해. 먹을 때 하지 말고. 이거 별 아이스크림은 체리 주빌레네요. 체리 주빌레. 168이 커요, 키가? 아, 그래요? 요즘 170 넘는 여자들도 많던데? 그래? 아니, 나도 맨날 168이면 키가 크다고 생각하거든. 5cm 이상 구두를 신으면 남자들이랑 같이 다닐 때 데이트할 때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키 큰 애들이 되게 많아서 나는 키 큰 것도 아니야. 말해 뭐해. 말모. 베스킨라빈스 가면 31가지 맛 다 있는 데 있어요 하시는데, 글쎄요.
제일 큰 매장은 아무래도 맛이 많겠지? 근데 나는 원래 베스킨라빈스 가도 식메뉴 한 번씩 스푼으로 먹어보고 맛있으면 먹고 아니면은 아몬드 봉봉 거의 먹어서 제 최애 아이스크림이 아몬드 봉봉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아 진짜 하루는 누나도 키가 크네. 맞아, 요즘 170 넘는 여자들 많어. 야, 이년아, 웃으면서 몸무게 물어보지 마. 무서운 년이네. 웃으면서 하이님 몇 킬로에 크크크. 웃으면서 물어보지 마. 보통 년 아니다, 야. 와. 믿을 수가 없다, 야. 와. 지는 딴 사람이 몸무게 물어보면 뒤에서 존나 씹으면서. 와.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자, 여러분. 이게 한 네 가지 맛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맛이고. 아마 이게 아몬드 봉봉 같고, 얘는 슈팅스타, 얘는 체리 주빌레, 얘는 엄마는 외계인. 그리고 이 레인보우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약간 무지개 색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 사탕, 그 뭐지,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색깔이 있거든요. 여섯 가지 생기네요, 여섯 가지. 나는 진짜, 몸무게 물어보는 년들, 물론 놈도 있어, 가끔.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몸무게 물어봅니까? 그거 어디서 못 배운 짓이에요, 진짜. 저런 애들은 딱 친거 없는 게 보여, 알지? 느낌적인 느낌? 레인보우 샤베트예요?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구성은 괜찮은데 이게 26,000원이란 말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 밑에 비어있는 이 공간 어떡할 거야? 가뜩이나 동그래가지고 밑으로 갈수록 지금 작아지고 있는데 이 공간 어떡할 거냐고. 말 안 할게 진짜. 맞잖아. 베스킨라빈스 진짜 말 안 할게. 내가 진짜 아끼는 브랜드라 말하지 않겠어 더 이상. 응? 왜 아이스크림이 과자를 따라가고 그래? 왜 여기다 질소라도 넣었어? 맞잖아. 진짜 해도 너무해. 아, 이 케이크 이름? 두근두근 스노우볼. 두근두근 스노우볼. 아니, 이쁘긴 이뻐. 확실히 크리스마스니까 내가 산 거지. 크리스마스 아니었으면 안 샀을 거야. 알지? 크리스마스 아니면 내가 안 샀다? 크리스마스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장식 같은 것도 귀엽고 그치? 요를 산 거지 내가. 진짜 내가 넘어간다 크리스마스여서 진짜. 크리스마스만 아니어서 내가 진짜 팍 진짜. 이거 아까 레인보우 뭐라 그랬지? 무지개 색깔 나는 거? 이거 맛있다. 막 괜찮다 이거. 되게 어떤 색깔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봐. 이런 색깔이야. 무지개 색깔. 보이지? 이거 맛있다. 레인보우 샤베트 아니야. 크림 같은 맛이야, 이거. 크림 같은 맛. 코튼 캔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뭐지? 안에 무슨 껌 같은 사탕 같은 거 들어있어. 코튼 캔디가 봐. 코튼 캔디 같아. 안에 무슨 꾸덕꾸덕한 사탕 같은 거 들어있어. 뭐 체리 주빌라 엄마님의 개인. 아, 이게 그거였네. 딸기 요거트 맛이었네. 그리고 피스타치오 아몬드. 얘 아몬드 봉봉 아니고 얘 사빠딸이었어. 어, 치즈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 사빠딸. 치즈케이크 들어가 있는 거. 그냥 먹어, 이것들아. 참. 말 많어. 아이스크림 다 맛있지. 이거 얼마 안 된다니까, 양이? 이것들이 누구 돼지로 하나, 양이 얼마 안 된다고. 이 밑에 질소 있다고, 여기. 질소 들어있다고. 그니까 저는 아까부터 몸무게 왜 계속 물어보니? 믿을 수가 없다, 야. 아니 저 신분은 뭐야? 맞잖아. 아니 내가 몸무게 찐 만큼 별풍 쏠라고? 맞잖아, 아니잖아. 왜 물어보는 거야? 몸무게 물어보는 거 되게 실례인데. 왜 네 친구한테 몸무게 물어보지, 왜? 물어보고 한 싸대기 한 대 맞지, 왜? 있어요, 몇 명. 알지? 너무 맛있다. 근데 아몬드 봉봉이 없어서 아쉽다. 나 진짜 아몬드 봉봉 되게 좋아하거든. 나 이거 하얀 거 아몬드 봉봉인 줄 알았는데 치즈케이크 들어있는 거야. 어, 사빴다. 이거 26,000원이야. 일상 오빠 어서 와요. 메리 크리스마스. 엉? 아이스크림 어떻게 질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이스크림 어떻게 질릴 수 있니? 그건 세상에 없는 말 하지 마. 아이스크림이 질리다니. 무슨 소리야. 처음 들어, 그런 말.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아까도 계속 그랬지. 양이 적어서 아쉽다고. 약간 양이 적어서 먹을수록 사라지는 이 기분이 얼굴로 표현되는 거야. 아까워서. 안 먹었으면 또 없고. 질리긴 뭐가 질려? 네 채팅이 질려. 네 채팅이 질린다, 얘. 양 너무 적다. 그런 느낌 있잖아. 치킨을 먹으러 갔어. 치킨을 먹으려고 진짜 되게 굶고 굶어서 치킨 한 마리 다 먹을 치킨 시켰는데 나에게 두 조각 나온 느낌.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나에게 쪽지도 아니고 나에게 끄트머리 두 개 나온 느낌.
나는 사실 밑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을 줄 몰랐거든. 진짜 안 입었으면 그냥 패밀리 사이즈 사는 게 낫지, 그치? 사실 패밀리 사이즈에 초코코 먹는 게 제일 낫지, 양으로 따지면. 근데 이쁘니까,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용서하자, 얘들아.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용서하자. 패밀리 사이즈 컵 뒤집어서 초 꼽으면 짱이래. 예!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래. 나도 그게 땡기긴 땡기는데, 그렇게 하지 마. 이쁘잖아. 이쁘면 됐지.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물론 양도 중요한데, 우리 SNS 같은 거 하잖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치? 사진 찍고 이쁘면 더 맛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지? 같은 거지만, 아, 얘 지금 피치도 이뻐요. 피치도 이쁜데, 이거 색깔 때문에. 아마 피치가 이 노란색이었으면은 더 좋았을 거를. 그러니까 빨간색 등이, 그래서 저는 약간 무드 등으로 산 거여서 라이언으로 샀어요. 케이크 사면 3,900원.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 모자용 목베개는 2,900원. 아, 이거 등 크려면 불도 꺼야 된단 말이 있냐나. 이거 다 먹고 켜줄게. 이것도 등 크려면 불 꺼야지. 얘가 얼마나 밝겠니, 밝아봤자. 불 꺼야 되는데. 이거 다 먹고 켜줄게. 어, 얘네들 진짜. 좀만 기다려. 금방 다 먹어. 얼마 안 걸려. 얘네를 정글로는 못 쓰고 무드 등으로, 알지? 자기 전에. 하여튼 먹을 때 진짜 괴롭히지 좀 마. 바라는 거 진짜 많아, 이것들. 아, 이제 밥 먹을 때 막 엄마가 뭐 시키고 이래. 얼마나 짜증나니.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 아픈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배가 아팠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난 어릴 때부터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아픈 적이 없었어. 선물로 다 쓰죠. 그러니까 무승을 샀더니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따라왔네요. 26,000원짜리 무드등을 샀더니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따라왔네. 아, 저 외동 아니에요. 막내야, 막내. 응, 위에 오빠 하나 있어. 나 딱 막내 성격이잖아. 어, 나 푼수란 말이야, 푼수. 원래 막내들이 좀 밝어, 그치?
다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좀 밝아. 먹방 끝나고 토크하지. 옥시제트님, 먹방할 때 그런 얘기 하고 싶어? 어? 먹방할 때 그런 얘기 하고 싶어? 그런 거 먹방 끝나고 해도 되잖아. 눈치 없는 게 사람이다. 어? 눈치 없는 게 사람이다.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데 맛나게 먹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왜 뷔페 가면은 초코, 바닐라, 딸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 한 종류만 먹잖아. 나는 항상 그 뷔페 가면 공깃밥 있는 이런 공기 같은 거 있지, 들고 와서 바닐라 한 접시, 딸기 한 접시, 초코 한 접시 이렇게 먹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셋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또 한 접시 먹고. 아, 저 오늘 엄마랑 바베큐 파티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카카오톡 장보기라고 알아요? 오늘 비 되게 많이 왔잖아, 서울에. 그래서 나가기 귀찮아서 카카오톡 장보기 있길래 거기서 모든 꽃이랑 목살 구이랑 야채랑 이것저것 시켜서, 근데 당일날 배송도 되더라고. 너무 편해. 그리고 할인 쿠폰 5%도 받아가지고 되게 싸게, 집에서 편하게 받아가지고 바베큐 파티 했어, 엄마랑. 눈썹 문신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 없으세요? 응, 너나해. 그럼 얘 크리스마스 이브 날 피자 배달되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지. 이런 날은 원래 2시간 전에 시켜야 돼, 알지? 원래 연휴나 공휴일에는 2시간 전에 시켜야 돼. 그럼 기본 1시간 반이지 뭐. 나 엊그제 먹방한 것도 금요일날 시켰는데 1시간 반 걸려서 받았잖아. BHC 갈비료. 주말 공휴일에는 배달이 밀려. 오늘 같은 날, 그치? 사람 얼마나 많이 배달시킬 거야? 그거 보고 시켜 먹었어요. 갈비료 진짜 맛있죠? 정말 맛있지? 시메뉴 나오면 한 번씩 먹을만 하다니까. 갈비 레오 인연아, 기빠빠라 진짜. 갈비 레오. 저 못 알아처먹니? 갈비 응원은 뭐야? 믿을 수가 없다.
갈비 레오는 뭐야? 레오. 갈비 레오래. 와. 갈비 레오 귀엽다. 갈비 레오. 이거 사파타 맛있다. 나는 치즈케이크. 오래 먹는 거 맛있다. 그래도 아몬드 먹을 제일 맛있어. 아몬드 먹을 먹고 싶다. 응, 가져가. 필요 없어. 가져가. 원래 아이스크림은 플라스틱 말고 새로 먹어야 돼. 그래야 잘 퍼져. 그리고 남보다 빨리 먹을 수 있고. 새로 긁어 먹어야 돼, 원래. 그래야 남보다 빨리 먹어. 내가 아이스크림 진짜 신메뉴 나올 때마다 한 숟가락씩 다 먹어봤는데 아몬드 모모이 제일 맛있어. 안 질리고 제일 맛있어. 민트 초코칩 맛있는데 왜? 사람마다 입맛이 틀려서 그래. 얘 녹차 환장하는 년 있고 싫어하는 년 있고 다 틀리잖아, 사람들 입맛. 그럼 음식의 정답이 어딨어? 남들이 아무리 맛있다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음식의 정답이 없어. 자, 여러분 끝. 이거요? 쓸 수 있냐고? 이 뚜껑 닫아도 뭐. 근데 여기 안에 피규어 넣어놓으면 이쁘긴 하겠다. 글쎄.